코로나에 걸렸으면 치료를 해야 할 텐데요. 노령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며칠 만에 치료돼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람데시비르인데요. 그 이거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미국 제약사가 그 2014년에 창고를 했던 에볼라 치료제로 이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인데, 에볼라 치료에는 이제 재미를 못 봤어요. 효능이 없었는데, 이게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임상실험에서는 좀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초기 임상실험에서 봤더니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는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봐서 FDA에서 이제 2020년 5월에 딱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좀 뭐 기대와는 달리 효능이 탁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램데시비르라고 하는 거의 기전은 RNA 의존 중합효소를 억제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어쨌든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복제를 안 하게 하니까 이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얘기는 이 램데시비르가 중합효소를 완전히 차단을 못한다. 그래서 아직은 좀 미완의 어떤 항바이러스제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근데 이걸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105개 병원에서 3,100명의 환자한테 이건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면역 억제제인 덱사메타손하고 이렇게 함께 써가지고 산소치료도 하면서 중증 환자한 경우에는 적용을 하라고 해서 지금 좀 선용을 하고 있는 약입니다. 이거는 이게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RNA 바이러스를 치료하려고 나온 그런 항바이러스제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효과는 좀 있는데, 왜냐하면 그 RNA 중합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RNA 증식을 억제를 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은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뭐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쓰는 그런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주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바이러스제와 항체 치료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항체 치료제, 항체 치료제는 뭐냐면 치료제죠,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감염되고 나서 증상이 막 진행되는 환자에 대해서 쓰는 게 이제 치료제 아닙니까? 근데 백신은 예방제예요. 그럼 항체 치료제는 뭐냐? 감염되었다가 완치를 한 그런 환자들의 혈청에서 혈청에서 항체를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서 그것을 병이 걸린 환자에게 이렇게 치료를 하면 그 환자에게 환자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중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잘 중화는 시키는데 이게 이제 언제 이것을 적용해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난 뒤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방 주사 맞는데 100만 원이 넘는 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맞을래 하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안 맞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으면 다행인데 중증으로 진행이 된 경우에는 그때는 이걸 맞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미 바이러스가 모든 세포들을 이렇게 다 파괴해가지고 몸이 이제 이미 뭐 그냥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써야 되는데 초기에 감염된 그 모든 환자들한테 쓰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이제 너무 큰 게 이게 혈장 치료제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항바이러스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바이러스제 이제 금방 말씀하신 이제 렘데시비르 이것도 이제 RNA 바이러스를 이렇게 증식을 억제하는 그러한 바이러스고요. 이거는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일반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이러스는 생명체냐 아니냐 이 자체가 논쟁이 되는 거예요. 생물과 무슨 왜냐하면은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그 속에 유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DNA 또는 RNA. 그러니까 이게 뭐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만 이것이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안에 있는 유전자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이제 지가 증식을 하고 이제 세포를 파괴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죽인다 그러면 뭘 죽이냐? 약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고 또 이것이 세포 속에서 핵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약이 또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항바이러스제 하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렘데시비르가 있고 또 이제 그 신종 플루 때 우리가 많이 썼던
그 타미플루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 이런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항바이러스제랑 항체 치료제의 어떤 구분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 자체를 제거하는 게 항바이러스제고요. 체내에서 인위적으로 수동 면역을 일으키는 게 항체 치료제인 거라서 지금 그 두 가지가 이제 뭐 우리 대표적인 그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항체 치료제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감염 후에 질병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약한 항체가 몸속에 존재한다고 하면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바이러스가 결합해서 중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어떤 작용을 같이 하는 게 항체 치료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병 재난 영화인 간계에서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질병을 종식시키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백신 제조에 있어서 어떤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하던데요. 왜 백신보다 치료제 개발에 더 이렇게 힘을 쏟는 건가요? 이게 백신 제조라는 게요. 네. 뭐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현실은 뭐냐면은 백신이라는 거는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 설계하는 기술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그 첨단 학문이 이렇게 사실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유명해진 이 mRNA 백신만 하더라도 이 mRNA 백신 을 이렇게 개발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과학자라면.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세포 속으로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안정되게. 이제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고 그런 것을 이제 미국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게 그 회사의 어떤 과학 기술 그 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그 수준까지는 안 되고 다만 이제 그런 데서 이런 설계도 이건 이렇게 만든다라고 한 설계도를 주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반 시설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강국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고 이제 치료제에 집중했다. 치료제 개발에 제가 볼 때 이것은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메르스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게 사실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고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백신 제조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해야겠다 하고 뛰어들었는데 금방 종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뜩 투자했다가 전혀 건지질 못하는 거죠, 투자금을.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똑같은 거 아니냐. 아마 이제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오판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치료제에 집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K방역. 너무 이렇게 차단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적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이 치료제가 전혀 사업성이 없어요. 너무 숫자가 적은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물론 외국에 이제 수출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처음부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심각해질 그런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정부에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우리도 이걸 만들었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기술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런 그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그 첨단 백신을 개발하는데 집중했으면 굉장히 이렇게 좋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아마 지금쯤 우리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뭐 개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학문적인 위상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그렇죠.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 지금 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